지금부터 탕평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평채가 나오면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자, 숙주는 머리꼬리를 떼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머리꼬리 떼서 씻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미나리는 손질해서 줄기 부분만 씻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파리 쪽 이렇게 떼내주시고요. 줄기 부분 손질해서 씻어서 준비를. 자, 청포무 길이 6cm, 두께는 0.4cm 정도 채를 썰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포묵을 넣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묵이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서 청포묵은 소금 참기름에 밑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묵은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서 살짝 식힌 다음, 너무 뜨거울 때 밑간을 하게 되면 물이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살짝 식혀서 밑간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숙주는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내겠습니다. 소금 살짝 넣어서 머리꼬리 뗀 숙주 데쳐서 준비를 하고요. 자, 미나리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 주셔야 됩니다.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 주시고, 자, 숙주 준비가 됐고,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서 4cm 크기로 썰어 주겠습니다. 미나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이제 고기는 채 썰어서 고기 양념으로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썰어서 간장, 설탕, 참기름, 파마늘, 깨소금, 고추를 밑간을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를 넣어서 고기, 채 썬 고기를 넣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양념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달걀 진한을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포묵이 한 개 이렇게 식었으면, 자, 청포묵을 소금 참기름으로 묻혀 놓겠습니다. 먼저 소금 살짝 넣고 참기름으로 이렇게 살살 밑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단을 붙이고 난 다음에 고기, 채 썰어서 준비한 고기를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단을 먼저 붙여 내시고, 그리고 채 썰어서 양념한 고기를 채썰어서 양념한 고기를 볶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김은 살짝 구워서 부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부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부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김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달걀 지단도 황백으로 4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고명으로
네, 올릴 지단을 썰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통째를 무칠 양념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간장, 그리고 설탕, 식초를 섞어서 이렇게 통째를 무칠 양념을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을 한 청포묵 데쳐서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 청포묵에 고기 볶아서 준비한 거 미나리, 숙주나물을 넣어주시고요. 양념장을 이렇게 묻혀질 정도만 넣어서 버무려주겠습니다. 청포묵을 접시에다가 담은 다음에 이 부셔놓은 길가루를 이렇게 접시 위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김 위에 황백지단 채 썰은 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탕평채가 완성되었습니다.